국민의힘이 고발한,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을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서글프기도 합니다. 국민의힘과 검경이 쓰는 공격적 언어를 우리 안에서 듣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당내에서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정진상 구속됐습니다. 이제 수사의 칼날이 이재명 대표 턱 밑까지 왔다는 평가들 많은데요. 당내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그러니까 결백을 입증하고 다시 돌아와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 물러나서 수사를 받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까? 김종민 의원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사법적 의혹 방어하면 안 된다. 제2의 조국 사태 재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판단이 일정 정도 근거가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아무튼 민주당을 덮친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앞까지 와 있는데 김용 정진상 두 명의 최측근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의 칼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과연 사법 리스크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 야당 탄압이라고는 하지만 예. 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정진상 잘못을 예. 했으니까 구속됐을 거 아닙니까? 잘못을 해서 네. 이게 문제입니다. 네. 구속이 되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네. 입꼬리 유죄로 생각하는데 네. 구속된 사람 중에서 네. 다 유죄된 게 아닙니다. 정진상 김용이 부인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정진상 김용 믿어야죠. 자, 그런데요. 예. 정진상 김용하고 예. 유동규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까? 형용하면서 예. 같이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분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용 정진상 구속됐습니다. 네네. 이제 이재명 대표 남았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당에서 이 대표가 승부수를 좀 던져야 된다. 결백을 입증해야 된다. 대표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까? 저는 뭐 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예, 얘기요? 예. 네. 네. 저도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수사받고 있으니까 리스크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점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십시오. 카더라. 당신 고발 당했더라. 당신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사받더라. 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수사들을 정말 먼지 털듯이 십수년간 계속 털고 있는데 그러나 팩트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십시오.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가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한동훈을 키운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인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한테 좀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태도에 대해서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나 막 하다가 빌미를 줬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는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김무겸 의원 그리고 더 탐사 관계자 민형사 고소하고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정치인들은 국감에서 어떠한 질문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면. 질문은 해야죠. 그런데 지금 네. 터무니없다고 지금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